안녕하세요. 럭키팀입니다. 오늘은 그랜저, 또 그랜저예요. 대신 LPI입니다. LPI 차주 만족도 인터뷰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차주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죠? 지금 40대 초반입니다. 아,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. 이게 지금 3.0 LPI예요. 지금 차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?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.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한창 아무 의미 없이 돌아다닐 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? 그렇죠. 예. 지금 뭐 기능도 다 모르는데 예. 그냥 차가 너무 좋아서 돌돌이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어떤 차 타고 다니셨죠? 전에는 이제 투싼 예. 초기 모델 15년 탔습니다. 초기 모델이면 2000년도 중반에 나왔던 예, 2005년 투싼. 굉장히 오래 타셨네요. 사고를 우리듯이 그냥 푹 우려서 제대로 그냥 차가 다 뺐습니다. 그러네요. 진짜 그 정도는 타줘야 가성비 좋게 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차를 주로 혼자 타고 다니시나요? 가족용으로 타셨나요? 이번에 이제 차가 나와서 이제 어머니도 태우고 이제 애들도 태워서 예. 좀 어디 갔다 왔는데 예. 저희 아이들이 예. 세차 냄새 난다고 멀미가 난다고 못 타겠다고 하더라고요. 식구가 몇 식구인데요? 제 아이들이 셋입니다. 아이들이 그 세차 냄새 나서 멀미 난다고 할 때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, 왜요? 왜요? 혼자만 타고 다니고. 아, 혼자만 타고 다니고. 그러면 이제 이 차는 혼자 타시고 또 배우자님은 또 다른 차가 있나 봐요? 예, 소나타 있습니다. 아이들 병원이나 뭐 학교 등하교 와이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배우자분이 산타페나 카니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라고 권유를 했었나 봐요. 2년 전, 3년 전에도 그 아렌자 그때 IG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이들도 네. 이제 타고 하려면 큰 차를 해라. 산타페나 카니발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네. 그걸로 지금 2년, 3년을 싸워서 결론 승리했습니다. 또 아. 이번에 그랜저 나온 거 보고 하루 지르진 못했지만 몇 달 동안 투쟁 끝에 결론 사게 됐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그 보통은 남편분이 SUV 그리고 배우자분 세단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 조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여행 갈 때나 놀러 갈 때는 SUV 타고 이제 시내 주행이나 이럴 때는 또 세단을 타고 실제로 그 SUV 15년 타보니까 타기 싫으셨죠? 15년을 탔는데 네. 놀래버렸습니다. 어떤 점이? 새 차를 타고 이런 정숙함 달달달달 거리는 그런 아, 그 SUV에서 그렇죠. 나는 그런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래된 차는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나는데 아주 정숙하고 네. 이런 편안함 다시 못할 것 같아요. SUV 아, 아무래도 SUV보단 세단이 여러 가지로 좀 편한 점은 있죠. 본인이 이 차를 살 때 어떤 차랑 비교하셨어요? 동급인 이제 K7을 좀 보긴 했는데 그랜저를 살려고 예전부터 마음이 있어서 그랜저로 결정했습니다. 네임밸류를 보고 여자분들이나 네.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랜저 하면 다 영차인 줄 알지만 네. K7 하면 그랜저 동급이라고 전 인식 못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랜저를 했습니다. 저도 K7을 제가 타고 다니지만은 K7은 모르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랜저는 그 이름이 한 지금 20년, 30년 가까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들어도 알더라고요. 그런 네임밸류는 아직은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차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? 특별히 보는 기준은 없는데 예. 나이가 제가 40대다 보니까 그래도 소나타급 이상은 타야지 않겠냐 예. 그런 생각으로 또 이제 저희는 자동차는 그냥 현대 아. 가전제품은 삼성 아.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랜저 이상급인데 제너시스는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랜저를 구입했습니다. 거의 뭐 메이커를 보고 고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이 차 등급과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? PI 3.0 프리미엄 초이스 세금까지 해서 3,5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아,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 타보셨으면 지금 이 차는 옵션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. 그 중에 좀 편리한 옵션 있나요? 지금 뭐 제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 전 기능을 뭐 다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예. 그래도 지금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옵션 중에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또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오토홀드 기능은 뒤에다 두고도 정차 시에 브레이크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한 기능 같아요.
통풍 시트도 많이 쓰세요? 아직까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안 썼는데 여름 되면 제가 또 몸집이 좀 있고 해서 네. 좀 땀이 차고 그럴 것 같아서 기능을 넣습니다. 한번 틀어볼까요? 아니요, 틀지 마요. 추워요. 근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네. 탱글탱글해질 것 같아요. 네. 그 제가 추천한 옵션 중에 하나가 통풍 시트잖아요. 저는 맨 처음에 그냥 프리미엄 등급으로 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능은 필요하다 해서 그 기능 추천해 주셔가지고 넣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. 전동 트렁크 그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옵션이 있지만 별로 안 쓸 것 같은 옵션이 뭔지 이걸 물어보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셔가지고 옵션을 다 사용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답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전에 차하고 비교하면 예, 예.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자동적으로 차로 이탈 방지하고 차로 유지 보조도 있어요.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그 없던 차를 예. 타다가 이번에 타니까 예. 적응이 좀 안 돼요. 차선을 넘어갈 때 끔뻑끔뻑 핸들이 꿈틀꿈틀 하거든요. 예,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게 예. 뭐 둔덕 같은 거 아니면 예. 파인 그 도로를 지나갈 때 핸들이 휙 틀어지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해가지고 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 곧 적응이 되겠죠. 이제 사용하다 보면 제 방송은 안 보는 구독자예요. 제 방송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. 다 나와 있나요? 예.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하면 울립니다. 핸들이 이게 그러죠. 감사합니다. 근데 깜빡이를 놓고 차선 변경을 하면 안 울려요.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 이런 승차감은 어떠신가요? 이 정도 부드러움이면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그냥 거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? 네, 이 이상 더 좋은 차 타신 분들은 그랜저가 뭐 그렇게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 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SUV 15년 된 차를 계속 타고 다니다가 승용차를 타다 보니까 거의 뭐 날려가는 기분? SUV에 비하면은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엔진 소음이나 이제 뭐 풍절음 같은 거 그런 소음이 거의 안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봐요. 제가 이걸 또 계속 타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소음까지 다 듣게 되겠지만 15년 된 차를 오래 타다가 이제 지금 타는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출력은 뭐 만족하죠? 저희가 2.0 경유차를 타다가 예. 이번에 이제 쉽게 말하면 LPG 차로 바꿨는데 조금 출력이 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었어요. 근데 예. 3.0이라서 그런지 예. 차고 나가는 힘이 비교를 못할 정도로 좋더라고요. 전에 투싼 같은 경우는 차가 오래돼서도 그렇지만 100km 속도를 내려면 얘가 차가 좀 버거워한다 그런 느낌을 좀 봤는데 예. 지금 차가 새 차이기도 하고 3.0이라서 그런지 LPI 방식이지만 140km까지는 차가 무리를 안 하고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슉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가스도 충전해봤죠? 풀로 주유를 했을 때 얼마 나왔나요? 게이지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만당 채워봤어요. 2만 원 들어가더라고요. 풀로 완전히 앵코에서 넣을 때는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면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 도넛형 가스통이다 보니까 좀 작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정확히는 안 재봤지만 제가 경유차 한 일주일 타면 한 5만원씩 넣는데 예. 그거보다도 이 3.0인데도 연료비가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얘가 지금 연료탱크 용량이 80리터고 그 예전에 나왔던 그 도넛형 봄베가 아니라 일반식 제 차가 85리터거든요. 5리터 차이나요.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편이거든요. 연에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? 만 킬로 타시나요? 만 오천 이쪽 저쪽 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주행 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LPG를 고르신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? 제 와이프가 LPG 차인데 연료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뭐 주유할 때 LPG 차는 충전소 들어가서 만땅을 자연스럽게 그 외칠 수 있는 차예요. 부담이 없어요. 그리고 가스 충전소는 셀프가 없습니다. 가솔린이나 경유는 조금 싼 데 가려면 다 셀프로 가셔야 하잖아요. 가스는 다 넣어주십니다. 그게 참 좋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탄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연비는 모르겠네요. 네, 정확하게 연비는 네. 모르는데 그냥 제가 타던 연비는 이 엔진의 K7 보통 시내는 5.5km 이쪽 저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속은 한 10km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얘가 지금 복합 연비가 7.6km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시내 주행이 6.4km,
고속 주행이 9.3km인가? 그래가지고 복합 연비가 7.6km인가? 그렇게 될 거예요. 실제로 타고 다니면 그 정도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색상이 흰색인데, 색상의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? 흰색을 구입한 이유는, 예. 우선 검정색 차가 더 간지가 나고, 중대형 차로서의 더 풍미는 있지만, 제가 관리할 자신이 없더라고요. 다음 차를 구입할 때도 색상은?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해봐야겠지만, 흰색 탈 것 같아요. 그렇죠. 검정차 관리가. 기사를 두면은 또 혹시 검정색을 탈지 모르겠지만. 네, 맞아요. 제가 그 정도까지 되는 네. 자신 없고. 이 차를 아주 짧지만 한 일주일 정도 운행하면서 불편했던 단점들이 좀 있나요? 제가 이제 SUV를 탔었는데, 그 차는 제가 타고 내릴 때 거의 서서 타고 서서 내렸다는 거죠. 이제 바로. 옆에 차가 가까이 돼 있어도 네. 주차장 같은 데서 타고 내리기가 쉬웠는데, 이 차는 조금 반절 정도 누워있다시피 한 상태에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, 제가 또 몸집이 있어서 차대 잡기가 내릴 때 쉽지 않고, 또 탈 때도 발을 깊숙이 넣어야 하니까 그게 아직 제가 적응이 덜 돼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거 있나요? 또 다른 불편한 점은, 제가 오토홀드 기능을 많이 쓰는데 네. 오토홀드의 버튼이 상당히 뒤쪽에 있어요. 주차할 때는 이 기능이 켜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. 수시로 껐다 켜졌다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이 버튼이 네. 뒤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. 이 버튼식 변속 버튼도 살짝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.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아 바꿀 때 쳐다봐야 돼요. 잘못 누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, 주차할 때 앞으로 뺐다 뒀다 할 때 그때 좀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. 익숙해지면 아마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을 텐데, 아마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실 걸로 네. 보이고. 네, 아직 뭐 크게 단점은 못 느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차 구조가 본넷하고 라지에타 그릴하고 범버하고 이 세 개가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 세 가지가 다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일주일밖에 안 타고 한참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좋을 때 물어보는 만족도 별 다섯 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 마음속에서는 4.7개? 0.3개는 아까 그것들. 그 버튼들이나. 예. 그 다음에 그 전동식 트렁크가 안에서 눌렀을 때 닫히는 기능까지 되게끔 했어야지 않나. 몇 가지가 이제 좀 만점을 주지 못하는 요인이 조금 네. 있습니다. 지인이 그랜저를 산다, LPI를 산다, 가솔린 2.5를 산다. 어떤 거 추천할 것 같아요? 2.5 가솔린보다 제가 알기로 지금 3.0 LPI가 차값이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렴한 연료비로 그렇죠. 3.0을 탈 수 있는 그런 3.0 LPI 추천합니다. LPI 같은 경우에 장점이 이제 가스비, 연료비가 좀 저렴하죠. 부담이 없고, 그리고 V6 6기통이라 엔진음이 고RPM으로 가도 부드럽게 느껴지고, 뭐 힘이 좋다. 예, 이런 것들이 있고. 제가 타는 거는 트렁크 열면 바로 그 반절이 탱크가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데, 얘 같은 경우는 도넛형이고,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굉장히 깊고 괜찮은 그 적재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LPI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이 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이제 LPI 연료비에서 좀 또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지비로 본다면은 2.5하고 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.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